검사는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펼칩니다. 검사는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펼칩니다. 막내야, 막내야, 어서 일어나. 뭐 하는 거야, 대체? 해가 중천에 떴다고. 일어나, 어서. 빨리. 아이, 정말. 아이, 참. 막내야, 이쪽이야. 어서 일어나.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맞춰 자랐구나. 막내야, 아직도 잠이 덜 깬 거야? 내가 우송 사형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퀘스트 가이드를 누르면 자동 퀘스트가 진행될 거야. 구름이 몰려오는 곳. 사형! 무성사형! 응? 무성사형,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들 기다리잖아요. 그래, 곧 가려던 참이다. 와, 막내가 이렇게 일찍 웬일이냐? 웬일이겠어요? 맨날 늦잠만 자길래 제가 가서 깨웠죠, 뭐.
응? 무슨 일이냐? 저기 저... 어? 아, 잘못 봤나? 이상하다. 분명히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하늘에 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직 잠이 덜 깬 모양이로구나. 아니에요. 무섭다요. 그대야, 오늘인가? 나에게 할 말이 있는 듯 하구나. 말해보거라. 막내야, 이쪽이야. 오늘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들 모이라고 했다. 그래, 다들 모였느냐? 오늘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들 모이라고 했다. 우리 홍문방에 들어온 지도 꽤 되었구나. 이제 슬슬 너에게 무공을 가르칠 때. 장비를 획득하면 장비는 종류별로 불 장비를 획득하면 도감에 등록될 거야. 장비를 모두 모으면 내 우리 홍문방에 들어온 지도 꽤 되었구나. 이제 슬슬 너에게 무공을 가르칠 때인 것 같다. 책장에서 책을 꺼내오거라. 책은 잘 살펴봤느냐? 사부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얘들아, 막내가 오늘부터 홍문파의 정식 제자가 되었다. 모두 와서 축하해 주거라. 축하해! 막내야, 잘 됐구나. 축하한다. 많았다. 막내 너는 기본 무공부터 배워야 하니 나를 따라오너라. 우선 무공을 배우기에 앞서 꼭 명심할 것이 있다. 기본 초식을 이용해 무긴장을 파괴. 나머지 무긴장도 파괴해보거라. 잘했다. 역시 우리 홍문파의 일원답구나.
있다, 막내야. 장하구나. 쉽지 않았을 텐데. 잘 따라주었구나.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곳부터는 혼자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 철강을 이용해 절벽 너머로 이동해라. 점프 버튼을 눌러. 천상비 버튼을 눌러. 먼저 이 앞에 있는 목사 인형을 파괴해봐라. 잘했다, 막내야. 다음 수련에 앞서 네가 얼마나 자질이 있는지 실력 한번 보자. 어디?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고. 원 밖으로 나가 운기 조식을 해보거라. 조식까지 터득하니 이제야 좀 무인 같군. 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다. 천천히 오거라.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숙소로 돌아가 보거라. 막내야, 피해라. 어서.
점검은 어디 있나, 홍석근? 진서연, 네가 살아있을 줄이야. 내 어찌 눈을 감겠나. 유라, 거거부. 사부님, 실망입니다. 홍문 신공의 고수가 겨우 이 정도였습니까? 비급을 얻기 위해 배신까지 했는데 왠지 괜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홍문 신공의 비급 때문에 이런 일을... 아, 물론 사부님의 탕약에 제가 약간의 수를 부렸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당하실 줄은... 뭡니까, 사부님? 설마 이게 홍문 신공입니까? 어? 물러서라. 귀천가. 예전 그대로 복사. 하지만 나도 예전의 진서연이 아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제자. 살리고 싶다면 귀천감을 내놓으실까? 약속대로 제자를 놔주라.
약속은 지켰다. 내려가서 확실히 처리할까요? 됐다. 무화의 상처를 얻고도 살아남은 자는 없어.